많이 놀아줘야지. 얘하고 나하고 둘이 끝까지 같이 살아가는 게 바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을 보면 반가움에 활짝 웃는 게 사랑이. 분명 동물들도 우리 사람들처럼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또 표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동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또 뭘 원하고 있는지 오늘 천천히 한번 그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어떤 새는 알에서 깨어난 지 24시간 안에 둥지 밖으로 떨어진다. 그곳이 나무 구멍이나 바위 등, 심지어 아파트 9층일지라도. 세상을 향한 첫 날갯짓. 창공을 가르며 떨어진 목숨을 건 그들의 비행. 관 녀석의 운명. 제보를 받고 달려간 곳은 충북 청원의 한 아파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보일러실에서 이 좀 이렇게 소리가 나가지고 예. 문을 열어봤더니 새가 들어와서 알을 낳았어요. 궁금한 마음에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아, 이 안에서 지금 새가 났어요? 예, 이 안에서요. 아니. 오! 주인 허락은커녕 인사 한번 없이 보일러실로 찾아 들어와 떡하니 알까지 나왔다는 어미새. 그런데 둥지의 생김새가 우리가 흔히 보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 네, 한 달 좀 됐거나 뭐 좀 더 됐거나 털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지금 이렇게 털이 많아진 거예요. 지금 아주 부드러운 솜털 같은 거니까 추측컨대는 아마 어미가 깃털을 이렇게 좀 뽑아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닌지. 가볍고 부드러운 가슴털을 뽑아 만들었다는 둥지. 언뜻 보기에도 보통 정성이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털 속에 꼭꼭 숨겨둔 알의 개수는 모두 9개. 어떻게 이런 곳에 새가 찾아들어 알까지 낳은 것일까? 보일러 실으니까 네. 공기가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통통하는 이 구멍으로 이쪽으로 아, 들어온 거. 예, 예. 아, 일로 들어왔다고요? 예, 글로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 거기 말고는 저 위에는 너무 작은데 네. 새 크기가 저 위에 안에 있는 그 구멍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크기더라고요. 아. 네. 보일러 실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이 환기구. 그 크기를 측정해 보니 2리터짜리 생수병 하나가 겨우 드나들 정도. 이런 구멍을 찾아 들어와 알까지 낳은 별난 어미새. 도대체 어떤 녀석일까? 새가 뭐 비둘기나 뭐 참새 이렇게 그런 새는 아니고 비둘기보다는 좀 크고 색깔은 약간 갈색 빛나는데 얘가 좀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 살짝 그런데 그때! 낯선 제작진의 방문에 당황한 것일까? 안으로 들어오려던 녀석이 멀리 달아나버렸다. 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그 장치를 확인할 새도 없었는데. 저 새 맞는 것 같아요? 아, 당연하겠죠. 안 그러면 그걸 왜 하고 와? 왜 갔다 갔겠어요? 그렇죠. 보지 못해. 아버님도 여기 새 자주 보셨어요? 여기. 아, 가끔만 보고 밤에 이제 소리 나는 것만 들었죠. 밤에 소리 나는 것만? 네, 그래요. 그럼 딱히 안 건드리셨어요? 아, 당연하지. 그냥 들어서 뭐 있나 보다 그러고서 겁이 나니까 나 도망갈까 봐. 혹시 어미에게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했다는 부부. 제작진 역시 사람을 경계하는 어미새를 배려해 보일러실 안과 밖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새가 돌아오기를 기다려보기로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파트 쪽으로 다가오는 수상한 새 한 마리.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환기구 속으로 날아들어가는데 드디어 얼굴을 드러낸 녀석. 바로 이 녀석이 보일러실에 알을 낳았다는 그 어미새? 언뜻 보기에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는 아닌데 싶은데. 입구에 서서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내 성큼 안으로 들어서는데 가까이에서 확인한 녀석의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예쁘다. 녀석은 익숙한 솜씨로 흩어져 있던